고구마가 겨울철에 간식으로 좋은 다섯 가지 이유.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체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고구마는 겨울철 간식으로 좋은 음식입니다. 고구마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포만감이 높아서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고구마는 칼로리가 높아서 포만감을 줍니다. 고구마 백지에는 약 86kcal 칼로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밥 한 공기 110kcal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고구마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 C, K, B군, 비타민, 칼륨, 철분,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O는 눈 건강에,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비타민 E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철분은 빈혈 예방에, 마그네슘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3.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백지에는 약 2.6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1일 식이섬유 권당 섭취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에 함유된 색소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과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 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습니다. 고구마는 구하기 쉽고 저렴합니다. 고구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재배되는 작물로 1년 내내 구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겨울철 간식으로 고구마를 선택하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겨울철 간식으로 섭취할 때 주의할 점.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2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건강을 지키면서 간식으로 고구마를 섭취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고구마를 구워서 먹으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지 않고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됩니다. 고구마를 삶아서 먹으면 칼로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쪄서 먹으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입니다.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섭취하면 겨울철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